와, 봐봐, 내가 VIP야. 이제 VIP가 됐어. 만약에 황석을 탈 때마다 투톤 도장 한번 보고 휠 한번 보고 타는 거야. 딱 나오고, 자 이거 밟고, 와 엄청 짱짱해. 올라가서 딱 타는 거지. 와 진짜 편하다. 와 진짜 좋다. 와 시트 제일 높여 보면, 와 이거 사고 싶다. 아 사고 싶다. 사고 싶다. 저는 지금 이 도산대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도산대로 한복판에 뭐가 있냐? 메르세데스 벤츠 한성자동차 청담 전시장이 있는데요. 이 청담 전시장이 아예 새로운 컨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도산대로를 보면은 정말 이 S클래스가 정말 많이 돌아다니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S클래스란 존재는 단순한 어떤 좋은 차 이상인 것 같아요. 근데 S클래스가 많은 만큼 또 뭐가 많은지 아시죠? 마이바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고급차 시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S클래스랑 마이바흐, 이 두 차량을 전문적으로 전시를 한 바로 전시장이 청담 전시장입니다. 청담 전시장 들어가서 과연 어떤 느낌일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 메르세데스 벤츠가 진짜 많이 판매되는 시장이에요. 특히 S클래스 판매가 전세계 3위? 그 정도 됩니다. S클래스가 많이 팔리는 만큼 구매 과정도 좀 특별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전시장에 대한 테마도 점점 더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한성자동차에서는 이제 AMG 전용 전시장도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일반적인 벤츠 전시장도 있고, 이번에 새로 오픈한 게 S클래스랑 마이바흐만 전문으로라는 전시장을 오픈하게 된 겁니다. 지금 1층 보시면요, 진짜 S클래스밖에 없어요. 한번 볼게요. S클래스지만 가장 젊은 분위기예요. 그 AMG 범퍼가 장착돼 있어서 굉장히 S클래스답지 않게 조금 더 젊은 분위기가 나는 차가 바로 이 S500 포매틱 AMG입니다. 2억 370만 원이네. 근데 이제 이 S500 포매틱은 8기통 S클래스가 아니죠. 6기통 S클래스의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9단 자동 변속기, 최대 출력은 450마력에서 1마력 빠지고요. 그리고 전시장 입구에 바로 서 있는 차가 이 S580 포매틱인데요. 이 차량의 경우에는 이제 AMG 패키지가 아니라 일반 모델이죠. 그래서 범퍼가 일단 노멀 범퍼가 들어가 있는데, S클래스는요 특이하게 AMG 범퍼가 아니더라도 예뻐요. 그래서 이 노멀 범퍼에 8기통 엔진 들어가 있죠. 리어 엑셀 스티어링도 물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최대 출력이 아까 최대 출력 별 차이가 안 나네? 503마력, 499마력 별 차이가 안 나네요. 근데 어쨌든 타다 보면 이 엔진 회전 질감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8기통 특유의 그르릉 그르릉 하는 그 느낌과 6기통 엔진의 부드러운 느낌은 확실히 급이 다르긴 하죠. 자, 그러면 2층에 올라가서 S클래스가 아닌 마이바흐 전용 전시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행사가 있대요. 오늘 그 S클래스나 마이바흐를 구매하시는 분들의 어떤 교양, 문화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더 넓혀주기 위한 행사들이 자주 기획이 된다고 하는데, 오늘은 위스키라고 합니다. 위스키. 위스키 행사에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오세요. 빨리. 2층에 올라왔어요. 2층은 마이바흐만 있습니다. 오직 마이바흐만 있어요. 근데 저는 자동차 전시장 진짜 여러 군데 가봤지만 이렇게 고급스러운 전시장은 또 처음이에요. 일단 타일 봐, 타일. 이건 진짜 유럽에 진짜 좋은 공간에 갔을 때 깔려있는 테라조 타일이 여기 이렇게 바닥에 다 깔려있는데 너무 예뻐. 나중에 집 인테리어 이렇게 하고 싶어. 위를 봐. 마이바흐 심벌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천장도 예쁘죠. 이번에 마이바흐 GLS 600 페이스리프트가 됐죠? 그러면서 처음에 사진 공개됐을 때 그릴의 이쪽 부분 있지. 이거 처음 봤을 때 이거 너무 좀 과한 거 아니야? 나 이 생각했어. 이거 지금 봤어? 이거 뭐야? 좀 과하다고 생각했거든 이거? 근데 과하다고 생각하고 나서 한 시간 지났나? 구형을 보니까 신형 훨씬 예쁜 거야. 이 천장에 있는 이 마이바흐 패턴 있지? 이게 이 결국 이 마이바흐의 로고 플레이를 너무 좀 적절하게 잘 해놔서 이 고급감이 진짜 많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전시되어 있는 이 차의 경우 투톤 컬러도 예쁜데요. 마이바흐 하면 뭐예요 여러분? 불판 휠이죠, 불판 휠.
마이바흐의 상징 23인치 불판일이에요. 와, 근데 이 불판일도 처음에는 저휠이 유명했어. S클래스의 저 불판일이 유명했었는데 이제 불판일도 점점 마이바흐에서 디자인을 조금씩 변경을 해요. 그래서 이 불판일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불판일 그 5 스포크 휠이 아니라 여기다 디테일을 이렇게 하나씩 넣었어요. 근데 이 디테일 하나가 이 거대한 23인치에서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이 휠. 물론 여기 이 휠도 있어요. 마차 휠, 벤츠하면 마차 휠이죠. 근데 이 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어떤 고급감이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 아, 와. 이거 봐봐, 내가 VIP야. 이제 VIP가 됐어, 만약에. 자, 일로 와봐봐. 난 VIP니까 여기 상석에 타야겠지? 상석에 탈 때마다, 투톤 도장 한번 보고 휠 한번 보고 타는 거야. 딱 나오고 발판도 봐봐, 마이클 조던이 사도 돼. 이거 신발 사이즈 엄청 큰 거 다 대비해놨어. 자, 이거 밟고, 와 엄청 짱짱해, 밟고 올라가서 딱 타는 거지. 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마이바흐 이 조명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와 진짜 편하다. 와 진짜 좋다. 와 그리고 손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일단 다 가죽이에요. 이 차가 GLS로 만들었잖아요. 베이스가 GLS인데 GLS 마이바흐는 같은 GLS 차체를 쓰더라도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완전 좋은 질감의 천연가죽으로 헤드라이닝을 전부 다 감쌌습니다. 그래서 안에 타보면 가죽 냄새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시트 등받이가, 시트 등받이를 제일 한번 눕혀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앞에 시트가 이렇게 가고요. 시트를 제일 눕혀보면 와... 와... 와 이거 사고 싶다. 너무 좋은데? 아 그리고 여러분 일단 여기 파노라마 선루프 개방감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넓은 파노라마 선루프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개방감이 너무 좋고 위에 저 천장에 마이바흐 로고 보이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많이 눕혀졌을 때 뭐가 있냐면 이 좌방석, 좌방석의 기울기가 적당히 올라가줘야 이렇게 안전벨트 이렇게 딱 요러고 이제 다닐 때 몸이 밑으로 안 내려가고 이렇게 딱 여기 이렇게 고정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느낌이 딱 좋습니다. 역시 리무진 많이 만들어 본 마이바흐다운 아주 아주 최적화된 설계입니다. 아 사고 싶다. 사고 싶어. 이 차를 운전하고 싶지 않고 이 차 뒤에 실려 다니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자, 여기 있는 S클래스 마이바흐는 돌고래 같은 색깔이에요. 마이바흐라 그래서 꼭 검은색, 흰색, 은색만 타야 되냐? 아니죠. 이렇게 세련된 컬러를 타면 아주 아주 세련된 럭셔리를 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안에 인테리어도 와, 이 안에 이 피아노 블랙 마감에 이 라인 들어간 느낌이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마뉴팍 투어, 인디오도를 더 넣을 수 있는 마이바흐의 더 고급 버전 마뉴팍 투어. 뭐 안에 가죽이나 이런 것들 더 커스텀 할 수 있는 거지. 이 컬러도 더 독특하고. 근데 마뉴팍 투어의 더 위급 버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 있는 5억 5천짜리 우리나라에 20대 있는, 전 세계 150대만 있는 바로 저거 마이바흐 S680 12기통 부아띠르. 근데 안에 패브릭이 장난 아니야. 아예 명품이야, 명품. 장인정신의 끝판왕을 볼 수 있는 마이바흐 부아띠르. 저거는 문을 안 열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누팍처 룸이라고, 아 핑거푸드도 다 준비가 되어 있네요. 탐주? 아일랜드는 아일랜드? 원래 위스키 최강자였어요. 100년 전에만 해도 스코틀랜드가 아일랜드 위스키가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아일랜드를 위스키 세상의 중심이라고 봤어요. 지금 저 위스키 강의를 하는데 되게 들을만한 내용이 많아. 누구한테 좋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S클래스를 탄다는 거는 사회적으로도 성공해야 되고 돈도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번다는 거는 대부분 일단 바빠. 바쁘고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게 너무 커. 일에 집중을 잠깐이라도 놓으면은 경쟁자들한테 따라잡혀. 그러니까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벌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일단 좋은 집 사는 거, 좋은 차 타는 거지. 근데 그 다음이 없어. 좋은 차 타면 뭐해? 좋은 차 타면서 여러 가지 문화들, 많은 것들을 이렇게 습득을 해야 되는데 습득할 여유가 없는 거지. 삶을 좀 즐기고 약간 여유를 가져보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저 안에 룸이 마누팍처 룸이래요. 그래서 저기 안에서 다양한 저런 행사들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이왕 S클래스 사실 거면, 이왕 마이버그 사실 거면 청담전시장에서 사세요 여러분. 12년, 15년, 18년 오늘 핑거푸드가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왔던데 팜두 같은 쉐리 위스키는 정말 페어링하기 좋은 안주 몇 가지만 내가 추천해드릴게요. 근데 내가 저분 어디서 봤나 했는데 위스키를 나도 좋아하니까 위스키 영상이 뜬 거야. 근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재밌게 경험도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와, 저 사람 되게 재밌다 이 생각했는데 그분이 주라기 월드의 조승원 기자님이셨어. 와, 에스클레스 사야겠다. 에스클레스 사야겠어. 마이바흐 사야겠어. 마이바흐. 정확히 얘기하면 마이바흐 최고. 마이바흐 뒷자리 실려 다니고 싶다. 마이바흐 사고 싶어. 꼭 살 거야. 살 거야 꼭. 뭐야, 마침 여기 있네. 와, 진짜 예쁘다. 마이바흐 투톤이 진짜 정답인 것 같아. 근데 휠이 아쉬워. 휠이 마이바흐 특유의 그 불판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